하동의 벚꽃이 몽우리들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쌍계사를 가고 있습니다. 쌍계사에 그 서류를 좀 내야 된다고 그러셔갖고요. 쌍계사를 지금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출발했는데 저는 그 벌써 이렇게 그 꽃망울을 터트린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것저것 서류 낼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래 오게 돼. 다음 주 그 요번 주 이제 금토일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꽃을 보러 오려면 새벽 시간이나 저녁 무렵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벚꽃이 좀 만개한 데는 만개했고 햇빛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가는 날은 장날이었던 것 같네요. 날씨는 오늘 따뜻하고요. 어쨌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1년에 2번 정도는 쌍계사에 가야 하거든요. 제가 선빵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 하한 것때한 번, 동한 것때한번 결계 신고도 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조계종단에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를 구청에서 바로 뗄 줄 알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서 쌍계사에 가서 직접 다 해결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 길이 제가 저희 토굴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 하동보다는 이쪽이 이제 그늘이 많이 져갖고 여기는 벚꽃이 많이 안 폈네요. 근데 이제 몽우리만 조금 지어 있습니다. 여기가 삼신산 쌍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문이죠, 일주문. 이제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등 다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 달아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등은 초파일 날만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키는 수호신 계십니다. 나라연금강이고요. 오른쪽이 천상계의 역사 힘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이 보면은 범의 마지막 글자인 그 흠자를 써서 흥금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그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은 있잖아요. 보현동자라고 그러고 또 여기 계시는 이분은 밀적금강이라고 그럽니다. 밀적금강. 손에 금강조를 쥐고 이렇게 금강조를 밑에 쥐고 계셔요. 쥐고서 항상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신의 우두머리로 또 입을 쫙 벌렸어요. 입을 벌린 채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범어의 첫 글자인 아자를 따서 아금강이다 그래. 아금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현동자요. 보현동자님. 이런 모습으로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법당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걸러지는 거죠. 내청교다. 여기는 그래요. 내청교. 다리가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이게 그 본사급의 그 사찰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계곡을 끼고 있고요. 많은 대중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접하지 않고는, 계곡을 접하지 않고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산세도 좋아야겠지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쌍계사 천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왕문은 일주문과 금강문 다음으로 통과하는 세 번째 문으로 사천왕상을 모신 정각이다 이래놨어요. 사천왕은 부처님께 기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수도승과 불제자를 돕는 사방의 수호신으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지국천왕, 서쪽은 강목천왕, 남쪽은 중장천왕, 그리고 북쪽은 담문천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왕문. 서방에 있는 강목천왕 이분이셔요. 강목천왕. 그리고 이제 남방에는 증장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중생의 이익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방에는 지국천왕. 동쪽을 수호하는 신으로서 한 손에는 비파를 들고 이렇게 손에 비파 들고 계시죠. 들고 있고 노래를 전문으로 부르는 건달발을 거느리고 계시며 평화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네. 담문천왕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수미산 북쪽을 지키며 부처님의 설법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담문천왕이라 하고요. 손에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탑이 있어요. 탑하고 그다음에 창을 지니고 있어서 불법을 수호하며 요래 왼쪽이 창이죠. 수호하며 저기 나찰과 야찰의 권속을 이렇게 거느리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천왕문 딱 들어서면 이런 탑이 보입니다. 이런 탑전이. 여기가 쌍계사 종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무소. 쌍계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입니다. 동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쌍계사 사리탑 모신 곳입니다.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고요. 쌍계사 대웅전 위에 이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쌍계사 대웅전의 그 지붕에 그 혈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삼전불이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둘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쌍계사 나가는 꽃길인데요. 여기 저 벚꽃길인데 인제 몽우리. 필려면 금방 피죠. 차라리 벚꽃 꽃이 날릴 때 오면은 더 아름다울 것 같긴 하네요. 개나리도 이제 만개했습니다. 원래 그 벚꽃하고요 개나리랑은 원래 같이 피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많이 핀 것 같아요. 이쪽은 굴인데 왜 벚꽃 필 때 나오는 굴을 벚굴이라고 하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제 일방 통행 길이에요. 올라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이제 돼 있고요. 관광버스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길은 한적한 길이에요. 이제 벚꽃이 만개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하동에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고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동 쌍계사에서 나가는 길을 찍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 둘레에 이렇게 걸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산청로가 한 3km 정도 쭉 되어 있습니다. 다 고목 나무들입니다. 여기는 조금 한 일주일이나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요, 여기 사람 때문에 붐벼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들이 거의 뭐 거북이 운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앞에 차도 하나 없습니다. 꽃이 만개하고 나니까 이제 뭐 관광버스들이 이제 뭐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번 주가 이제 피크입니다. 이쪽은 왼쪽은 거의 다 만개했어요. 여기가 오른쪽으로는 제가 가는 오른쪽으로 섬진강입니다. 강변을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직 계속 길들이 좀 더 넓히고 있어요. 너무 이제 그 여름이 되면 너무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고 해서요, 여기가 길들을 계속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거의 만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개나리는 뭐 거의 다 만개했어요. 개나리하고 참꽃 같은 거는 이미 다 만개했습니다. 오른쪽에 노랗게 보이는 게 다 개나리입니다. 코리아의 아픈 상처, 남과 북의 이별, 마음 아프죠. 여기는 완전 만개입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피었습니다. 쌍계사하고 한 일주일간 차이가 나네요. 쌍계사는 멍울이도 안 졌는데 여기는 완전 만개했어요. 남해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피어서 올라가겠죠? 하동은 절정기에 들어왔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그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30날. 그때 제가 최고 절정기에 그 하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